안녕하십니까. 자막을 만드는데 생각나기에 한 개만 더 만들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레가시 텍스트의 디폴트를 가져와서 글씨를 딱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써가지고 잘라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글꼴을 이제 고인돌로 하고, 요 위치를 조금 밑에 쭉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오늘은 요 앞에 빛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뒷자리에 글씨가 나타나도록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밑에 배경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배경 그림 하나 넣고, 아직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작품을 만드는데 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자막에 여기 이벤트 팬크롭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벤트 이름이 이벤트 팬크롭입니다. 이걸 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는 마스크가 지정된 곳에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마스크를 하려면 여기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마스크 하고 펜촉을 그려도 되는데 여기 네모 동그라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밑에 것은 마스크를 안 만드는 게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글자가 있는 여기는 마스크 있는 곳에 여기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그죠? 자, 요것을 여기 보세요. 마스크를 작성해 놓고 노멀 에디트 툴을 한번 딱 클릭한 후에 여기 손바닥이 될때딱 클릭하면 여기 포인트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모서리에 딱 요래 하면 노랗게 사각형이 생깁니다. 또 쉬프트를 누르고 밑에도 이렇게 딱 찍으면 요두 개가 한목 선택이 됐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요 타임 마크를 8초 지점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8초 갖다 놓고 이걸 이렇게 끌고 마스크를 씌우면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예. 마스크가 씌워진 곳에는 글씨가 보입니다. 자, 글씨가 다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글씨에 관한 작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밑에 있는 이 그림에다가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비디오 FX에 가서 렌즈 플레이어라는 렌즈 플레이어라는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데 프리셋을 그 중에 가장 큰 105mm 프라임 렌즈를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보세요. 여기에 불덩어리가 하나 착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불덩어리가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여기를 포지션을 라이트 포지션을 딱 누르면은 여기 이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요 불덩어리를 이동해 갑니다. 자, 쭉 밀어 놓겠습니다. 열어 놓고 여기에 포지션에 관한 이 애니메이트를 누지르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딱 만들어집니다. 자, 시작점에서는 여기 지금 가 있습니다. 그죠? 글씨가 마스크를 지나가야 보이겠죠. 그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8초에다 갖다 놓고, 8초에다 갖다 놓고, 요 불을 요 글씨 위로 이렇게 당겨가겠습니다. 이렇게 옮겨가서 자 이쯤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글씨가 불이 빛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위에서 만드는 요 마스크는 지나가면서 글씨가 보이게 되죠.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불이 지나간 자리에 보세요. 글씨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렌즈 플레이어에 여기 이제 빛이 흰색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빛을
요걸 눌러 가지고 다른 색깔로 바꾸면 됩니다.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분리를 해보면 그 말을 잘안 듣네요. 여기 색깔을 지정하면 지가 그 색깔로 불이 바뀌게 되는데, 자, 그거는 좀 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불이 지나간 뒷자리에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자막을 공부하면서 한번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이렇게 자막에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무슨 소스 같은 걸 하나 넣어서 올리면 완전히 하나의 작품의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